025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H오토웨어입니다. DH오토웨어는 동사는 1979년 대성 정밀로 설립됐다가 1999년 대성 엘텍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199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카오디오, 앰프 등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함 주요 고객인 현대모비스에 납품한 제품은 최종적으로 완성차 메이커인 현대/기아차에 판매됨. 알파인에 납품한 제품은 일본 도요타, 미국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 판매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차량용 음향 및 영상기기 제품을 생산하는 카오 멀티미디어 전문 생산업체로서 카오 오디오, 디지털 앰프, 프런트 패널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전자제품 제조 판매사인 청도 대성전자유한공사와 자동차용 카메라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주 베라시스가 있음. 대시 주요 고객으로는 일본 알파인 등 해외 고객과 현대모비스를 통한 현대, 기아 자동차, 르노 삼성 자동차, 한국 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있음. 재무 대시 상하이 락다운 및 자동차 부품 공급망 혼란으로 자동차 생산 대수가 감소한 바 ABNC, 오디오, F/P 및 앰프 매출 감소에도 기타 제품 매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판관비 및 원가 부담의 완화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 등으로 순손실 폭 또한 축소되었음. 대시 자동차 부품 공급 완화 등으로 자동차 생산 대수 증가가 기대되는 바 ABNC, 오디오, F/P 및 앰프 매출 회복 및 기타 제품 매출 증가로 외형 신장을 통해 수익 개선.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DH오토웨어의 시가총액은 8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H오토웨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55위입니다. DH오토웨어의 상장 주식수는 1억 4,250만 주입니다. DH오토웨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H오토웨어의 PER/A배이고 추정 PER/A배이며 동종업계 PER 10.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9.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3배, 4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9억 원, 19억 원, 마이너스 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9억 원, 마이너스 3억 원, 마이너스 107억 원입니다. DH오토웨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2번지 58%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51.45%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3